오늘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생명을 얻는 지혜자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할 때 그것은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2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다 라고 말했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집은 주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집의 기초가 지혜이니까 그럼 그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반석이 터가 되어져서 그 위에 믿음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생명의 시작은 십자가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집을 짓는 것은 곧 생명 안에서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한 분을 아는 만큼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견고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이를 알아야 집으로 지어지고 견고해지는데 그것이 곧 생명의 집이다.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이 집은 빛의 집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 방들이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건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지식으로 쌓여지는 만큼 경험되어지는 만큼 그 모든 생명의 경험들이 가득가득 방에 채워져서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부요한 거예요? 생명에 부요한 자. 올 한 해 여러분은 생명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부요한 자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생명하고 관계가 없으면 집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라는 말이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행보의 지표가 되어져서 행보하는 자, 그가 바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집으로 지어지는 사람이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말씀으로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명철로 견고해지는 사람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심령의 풍요로움이 느려지니 그는 각종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요한 방이 꽉꽉 보화로 채워진 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를 다시 짓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성전을 지으신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거든요. 주님이 짓고자 하시는 성전은 참 예루살렘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곳, 지혜로 말미암아서 건축되는 곳, 명철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되는 곳, 생명의 그 역사가 사고 넘쳐서 방마다 가득가득 채워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즉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나아가서 뭔가 집을 짓기 위해서 영혼들을 열심히 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로 불러드려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이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말을 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짓고자 가서 불렀지만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진군을 해서 땅을 지배를 하고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뀐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 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의 것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집이 내가 되어져 있느냐, 정말 거룩한 집이 되어져 있느냐,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집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심령에서는, 그들의 땅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거만한 자가 나와요. 근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교만한 자를 책망하고 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악인을 꾸짖는 자,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흠이 잡히는 그러한 오명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교만한 자, 어떤 자가 교만한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지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죠. 지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여기서의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판단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가진 자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이 모든 일을 그분의 때에 따라서 하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라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자인지 전해야 될 시기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무조건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막 말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그 말씀을 받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이 나를 물어뜯어요. 또 그렇게 내가 거룩한 말을 했는데 그 거룩한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져 버려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시고도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조용히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왔을 때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바로 지혜의 겸손에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지혜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해야 될 때이냐 아니면 전해야 될 사람이냐 지금 시기죠. 그 사람은 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모든 것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따라서 전해야지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다고 나 열심히 집을 줘야지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도 거꾸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책망을 받거나 오히려 물어뜯기고 능욕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사람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전도서 3장 14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거만한 자에게 가서 지혜를 말하다가 책망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일 없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 저거를 빨리 돌이켜서 제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전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십자가 복음이 진리의 진주거든요. 이 진주를 내가 얻었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이 진주를 갖다가 막 주려고 그랬는데 세상 욕심으로 꽉 찬 돼지에게 아무리 갖다 줘봐야 그가 돌이켜서 밟고 물어뜯는다라는 겁니다. 말씀 전한다고 기껏 가서 전했다가 상처받아요. 서로 말씀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피하세요.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네가 가는 길이
뭐가 다르냐? 시비 거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사람하고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오늘 7절의 말씀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고만해져서, 아직은 거만해져서, 아직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거룩한 것을 주어도, 진주를 주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켜 물어뜯고 우리를 찢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개나 돼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겐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에게 전하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단 말이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스스로 뭔가를 안다 그러는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대적하지 마세요. 다투지도 마세요. 이 안에 돌짝밭이 잔뜩 있고 가시던 불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줘봤자 결국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들을 자에게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너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지, 어떤 자에게 전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분별과 감동을 받는 때에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생각을 주장하신 이가 성령님이셔야 되고 또 내 상황을 주장하신 이가 성령님이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어느 만큼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나가서 전하게 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나갔을 때 누가 나에서 말을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또 내 지식이 막 들어가요. 그럼 그건 결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야 될 건 항상 말씀을 받았어도 은혜를 알아도 내가 나가지 않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잘 살펴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순간에 나가면 순간에 더럽혀져요. 몇 시간씩 말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팍 전해요. 근데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많은 시간 한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핵심, 어느 만큼 알아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계속 그걸 따라가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감동이 더해져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해도 그 안에서 막 더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 말씀 전하면 어때요? 걔네들 20분 이상 전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이들한테는 말씀을 핵심만 짧은 시간에 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가 길면 성도들이 앉아서 길다고 투덜대는 거. 왜냐하면 그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는 게 짧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루한 거거든. 사람 따라 설교도 길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8절을 보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주의 말씀은 책망으로 받아들일 자에겐 책망이 되어지고 은혜로 받아들일 자에겐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막 꾸짖고 야단치라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구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언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뭐 이런 예언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자. 자, 24절과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예언을 말한 거나 그러면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선포케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즉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뭐예요? 예언서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풀어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그들이 책망을 심령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 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것을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선포하고 그것을 전할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방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방언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방언을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만약에 방언 통변을 하면 본인이 알아듣고 누가 옆에서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이 그걸 대신 통변을 해주면 아, 저 말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알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전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책망을 받아서 깨우치고 회개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그들이 책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겠는가? 방언도 원하고 또 방언 통변도 원하고 예언도 하기를 원하는 거 좋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어서 내가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때를 따라 필요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모든 예언들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은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이 열리면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알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언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건 지식으로 알아들은 거 예수님 다시 오신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때는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책망을 받고 뒤집어
진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하고 성령의 역사하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 안에 숨겨진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 책망받는 것들이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씻김을 받아야지만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거든요. 완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도록 자꾸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빛으로 말씀을 전해야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이 빛으로 받아져서 깨달아지고 책망으로 받아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전하면 그 말씀이 빛으로 역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이 회개 안 하죠. 똑같은 말인데 뭐가 다를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때에 하는 것과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아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오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지혜가 더할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주님의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달아서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흡수를 하니까 쏙쏙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떤 때는요 주님이 입 딱 다물고 있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민망스러울 때 있어요.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그 미안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해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은 거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내가 생명의 지부를 짓는 자가 된다는 얘기,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얘기, 이건 곧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주님이 양식을 나누게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 입은 다물게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입을 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하죠.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죠. 참된 진리를 전하는데 이 거만한 자들이 받지도 않으면서 거꾸로 물어뜯고 찍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고난 우리에게 있겠지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겠지만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2절의 말씀 또 3절에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라 또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다른 것들이 더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뭔가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핍박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능히 그 모든 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주를 두려워하는 거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 안에 있고 지혜를 알아서 지혜로 살고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명철로 내가 견고하게 집을 잘 지어져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느냐. 지어줘야죠. 내가 너를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경외해서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늘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때를 따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당연히 주님은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탄식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8절에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그 음성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가 말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갔어요. 선교사님들 그래가지고 많이 힘드십니다. 왜? 말씀이 없이 갔으니 가가지고 고생대로 해. 그 지역의 영들의 공격은 받아 눌려. 말씀은 없어. 뭔가 열심히 막 해보시.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져서 열심히 일은 하나 자기 심령은 메말른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될 때에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전했었죠. 그러나 전할 때, 전할 시기 그것도 주님이 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자는 날마다 그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니 그 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만큼 생명이 더 풍성해지니 우리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7절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주님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면 찰수록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니 내 안에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지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쌓인 만큼 생명에 충만한 만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집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각종 방들이 아름다운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내가 아무리 현명해도 내 자신을 위해서 현명하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혜로우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함으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라고 11절에 말한 것처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더 큰 유익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만한 자는 누구예요? 지혜를 받아 하나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너 혼자 해를 당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생명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짓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거만한 자, 이런 사람은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집을 허는 자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자기 생각이 주장을 되어지면 뭐예요? 모임을 흩트게 되어져요. 집을 헐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맞아!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것을 하게 해서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만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절대로 거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우고 가는 곳마다 연합을 시키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구나 라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겸손 또 겸손 그것은 주님을 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경영하심에 맡기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되셔야 하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의 심지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세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집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실 때 기도하시지 않으면 말씀 묵상 제대로 안 돼요. 묵상 깊이 하고 싶으면 더 기도하면서 묵상을 깊이 하시면 더 말씀이 깊어져요. 근데 내가 묵상을 깊이 해서 깨달아 알아졌다고 해서 그걸 그냥 막 신이 나서 여기저기 막 주님이 전하게 하실 때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먹고 내 안에서 새김질을 해서 내 안에 경과 믿음으로 자꾸 나를 만드시면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입을 열 상황을 만드시고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심으로 그 받는 자가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더욱더 믿는 자의 역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도 꾹꾹 참으면서 지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고 참아요. 왜? 내가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잔소리 소용없어요. 귀가 막혔는데 듣질 못하는데 깨닫질 못하는데 거꾸로 내가 물어뜯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겸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대로 깨닫고 묵상하고 견고해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준비만 되시면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푸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말씀 먹고 곳간에 꽉꽉 채울 때입니다. 많이 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때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꼴딱꼴딱 올라와도 물어보세요. 주님, 전해야 될까요? 전할 때가 돼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 역사 와요. 그럼 여러분의 입을 열면 말씀이 불이 돼서 나가고요. 말씀이 검이 돼서 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받고,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주님이 보니까 다 때를 따라 이렇게 차곡차곡 이끌어 가시잖아요. 다 순서를 따라 여러분은 차곡차곡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듣습니다. 굉장히 쉬운 메시지를 오늘 제가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 듣는다고 다 알아듣느냐? 아닌 거예요. 굉장히 쉬운 메시지지만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겸손하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어찌해야 할지, 또 그와 같은 것은 어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다 두려워 떨므로 주님만을 주로 섬기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해서 이것을 함부로 입을 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한 것처럼 잘못 전할 수 있고 거만한 자들에게 잘못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는 일이 있을까?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게 하실 때 나눌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실 때에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채워지고 날마다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지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각종 방들이 귀한 보화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집으로 잘 지어져서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로 임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 가운데서 더욱더 친밀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면서 영혼들에게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뜻을 버리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우리 육체로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심령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미 경험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깨달아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을 세우고 우리 심령에 말씀이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보화로 방들이 채워져서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만이 나타나고 권세와 능력만이 나타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입을 열게 하실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귀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책망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거만한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짓되 견고한 주의 명철로 집을 지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 인해서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